자유와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리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또 어떤이든 옛 연자들과 같은 연자가 되어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몸을 맨 그 유한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대로된 사람을 보내 유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디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유한은 헤로디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거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없다. 헤로디아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고관들과 가늠대학의 유지들을 찾아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고 헤로디아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되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손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한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내리고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 여기에도 저희를 위해서 보호자로 서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기도해 봅니다 라고 같이 봅니다. 이런 저런 이곳저곳 성지를 이렇게 다니는 기회가 있었더랬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성지가 어디 있고 또 어떠한 성지냐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성지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크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성지에 갔다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이 또 자신의 믿음이 또는 생각이 크게 섰지 않는다면 그냥 관광지로서 그냥 유명한 장소로서 기억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기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청하고 기도했던 자리라는 것은 참으로 많이 느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된 것이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오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신품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도 바울과 순교를 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걸어갔던 일이라고 해요. 전도여행, 선교여행 길을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베링도 수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 베링도 성인의 무덤 동굴 안에서 당시 제가 주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차례가 된 것도 있고 상당히 유연하게 하필 제 베링도 성인 주부 성인을 그렇게 장수해서 만나 뵙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이렇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성체 소비하듯 머물렀던 그때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늘 시간 자규 성모 가령 성지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롭죠. 사실 그 중에 한 부분이 신부님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아재 개그도 많이 하시고 삼행시도 많이 지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금방 배워가지고 저는 라방으로 이행시를 배워가겠습니다. 자,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방송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신부의 비밥 박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그런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그런 위기 상황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강론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생기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핵심을 우리가 잊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지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미디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보도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잊고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바티칸 뉴스라는 이런 교황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황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등불 밝혀주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밤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함께 예수의 깊음 예수의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의 예수님의